이의점 메인매치는 배심원 게임입니다. 배심원 게임은 시민팀과 범죄자팀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다섯 번의 재판에서 시민팀은 유죄 판결을, 범죄자팀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야 하는 게임입니다. 12명의 플레이어분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7명은 시민팀, 5명은 범죄자팀으로 나뉩니다. 누가 시민팀인지 범죄자팀인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양팀에는 리더가 한 명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죄자팀은 서로의 정체를 알 수 있지만 누가 리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시민팀은 서로의 정체를 모릅니다. 하지만 시민팀의 리더는 범죄자팀의 리더를 제외한 4명의 범죄자를 알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머리 아프다. 시민팀은 범죄자팀의 방해를 피해 5번의 재판에서 3번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야 하며, 범죄자팀은 3번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임은 총 5라운드로 라운드마다 배심원단 선정과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12명의 플레이어는 돌아가며 배심원장이 되며, 게임 시작 전 배심원장 순서를 정합니다. 배심원장은 해당 라운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을 선발합니다. 이때 라운드마다 참여하는 배심원의 수가 달라집니다. 1, 2라운드 재판은 4명, 3, 4라운드 재판은 5명, 5라운드 재판은 6명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배심원장이 배심원단을 선발하면 해당 배심원단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찬반 투표는 거수로 진행되며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배심원단이 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만약 과반수가 반대하거나 동수가 나올 경우 해당 배심원단은 해산되고 다음 배심원장으로 넘어갑니다. 결정된 배심원단은 앞면은 유죄, 뒷면은 무죄 표시가 되어 있는 판결 표식을 받게 됩니다. 배심원단은 한 명씩 돌아가며 해당 재판에 대해 유죄, 무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며,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모든 배심원의 선택이 끝나면 재판 결과가 발표됩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려면 모든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 명만 무죄를 선택하더라도 재판은 무죄로 판결됩니다. 단, 4라운드 재판에 한해 한 명이 무죄를 선택하더라도 유죄로 판결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배심원단 선발과 재판을 진행하여 한 팀이 3번의 재판을 먼저 이기면 더 이상의 재판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승리로 최종 승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패배한 팀은 마지막 역전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시민팀이 재판에서 졌을 경우 시민팀의 리더는 범죄자팀의 리더를 맞춰야 합니다. 범죄자팀의 리더를 맞췄을 경우 시민팀의 역전승으로 게임이 끝납니다. 반대로 범죄자팀 역시 재판에 졌을 경우 범죄자팀의 리더는 시민팀의 리더를 맞춰야 합니다. 시민팀의 리더를 맞췄을 경우 범죄자팀의 역전승으로 게임이 끝납니다. 리더를 맞추면? 하지만 리더를 맞추지 못했을 경우 재판에서 승리한 팀의 최종 승리로 게임이 끝납니다.